울진군 관내 사회생활 체육을 선도하는 남울진그린축구회의 회장단 취임식이 17일 오후 신상규 울진군 의회 의원과 김동명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장, 울진군 체육회 임원진, 김종환 후포면 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후포생활체육공원 풋살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취임식 행사는 김종관 그린축구회 신임국장의 사회로 개식 선언과 내빈 소개 국민의례, 공로패증 정리 표창장 시상식과 박정복 신임 회장의 취임 인사, 신상규 울진군 의회 의원의 축하 인사 말과 2021년을 이끌어갈 회장단과 임원진의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어떤 성부를 위해서 운동단체가 아니고 항상 즐거운 마음과 건강정신으로 그런 목적에서 이 생활체육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도 울진군 청정시이다 보이기는 이런 그 55세 이상으로 70세까지 그 실버라는 게 옛날 과거에는 실버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린 축구를 개명해가지고 다양하게 우리 함께 생활 체육이라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청년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도 그린 축구회가 취임식 날에 상당히 차일피일 딜레이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울진군 행정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극복해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그동안 그린 축구회를 많은 박수 발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헌신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헌신해온 우수 회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상을 시상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정국 회장님께서는 지난 40년 이상 지역사회 체육인으로서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앞으로 오늘 취임하신 회장 박정국 회장님이 지역 체육의 어떤 그 선두 주자 역할을 하시면서 후배들을 잘 아우르는 그런 선배가 되실 걸 의심치 않습니다. 남울진 그린 축구회가 이제 지난 이호섭 전직 회장님이 고생하셨고 지금 박정국 또 그린 남울진 그린 축구회 회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 이뭐 행사를 계기로 남울진 그린 축구회가 더 단합되고 더 화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린 축구단을 이끌어갈 새 회장단으로 박정국 신임 회장을 비롯해 최부하 부회장과 이호섭 전임 회장, 차창국 감독과 손영일 코치, 주심돈 수석이사, 구한근 총무이사, 염동광 체육이사, 이관준 홍보이사, 김수영 섭외이사, 김상철 회원이사 등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되어 그린 축구단을 이끌어가며 울진군 생활체육의 선봉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 생활체육 활동이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남울진 그린축구단의 새로운 회장단을 통해 생활체육과 축구 활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